아, 요즘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에 재난 문자가 날아옵니다. 폭우, 폭염 뭐 이런 문자도 문자인데 가장 신경 쓰이는 문자는 아무래도 북한 오물풍선 관련 소식입니다. 문자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식당 앞에 경찰차가 막 오더라고요. 오물풍선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오물풍선을 수거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의 SNS에는 오물풍선 목격담이 꽤나 자주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오물풍선이 하다하다 이제는 대통령실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스스로가 말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보안기관 아닙니까? 전화번호, 통화 내역도 보안사항이고 김건희가 뇌물로 받은 명품백도 보안사항이고 보안 때문에 김건희는 검찰 수사를 불러다가 따로 받기도 했다던데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통령실에 떨어진 바로 이 사항이야말로 가장 심대한 보안상의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눈 뜨고 대통령실의 오물풍선을 허용한 윤석열 정권을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물풍선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이유는 일부 악질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날리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을 못 날리게 막으면 오물풍선이 대통령실에 떨어질 일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대북전단을 막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대북전단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 충돌에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접경 지역에서는 확성기 방송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날아다니지만 내일은 총알이나 포탄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대북전단에 오물풍선에 다른 무언가 실릴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입니다. 최고의 안보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가 위태로운 근본적인 원인은 악질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날리기 때문인 것이고 이를 막지 않은 윤석열 정부 때문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막을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 계속 두고 봐야 하겠습니까? 안 된다. 갈아 엎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합시다. 대북전단을 막고 윤석열도 끌어내리고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뤄냅시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대북전단 감시단을 꾸렸습니다. 오늘 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바로 어제죠. 어제도 파주로 대북전단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6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시청역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보 무능 전쟁 조장 윤석열을 갈아엎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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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